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가 이석기 의원 문제와 관련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무분별한 선거 연대와 협력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또 야권 연대를 주도했던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선거 때 필요해서 손을 잡았다면 국정원 수사가 부당하면 방어를 하든지 그럴 용기가 없다면 선거 연대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시국 선언에 나섰던 총학이 왜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는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 침묵한다면 국정원 시국 선언이 정치적, 이중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학 단체 중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통진당의 영향 아래에 있는 총학 등의 방해로 목소리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사토크판에는 민노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출연합니다.